지난해 하천 남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, 바로 댐과 하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였다는 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. 주민들은 책임질 주체가 분산이 되고 원인도 복합적이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. 정성호 기자입니다. 환경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하천과 남강댐 하류 수해의 원인은 미숙한 댐 운영과 하천 관리 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. 관리 책임도 환경부와 국토부, 수자원공사, 경상남도와 해당 지자체 등 대상이 광범위합니다. 책임 조직하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또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천 지역은 손해 사정 결과 피해 금액이 185억 원으로 집계됐고 진주는 1차 조사에서 20억 원이 나온 뒤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피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보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강원도 고성 산불의 경우 손해 사정의 60%만 인정됐습니다. 혹시 조정에 실패할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법원을 갔을 때 그 일들을 주민들이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 비용들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재원 비용들이 빠져나가는 데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. 주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그동안 겪은 고통이 말로 다하기 힘들다며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